뭐? 운전자 보험 자부상 수수비 보험 거기다가 N사 치아 보험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. 일주일밖에요.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호망입니다. 구독자님, 미래 구독자님, 감사드려요. 자, 전 보호망 토요일 아침에도 지금 회사 앞에 뿅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. 주말이면 이제 25일 크리스마스, 성탄절 잘 보내시고요. 다음 주 월, 화, 수, 목, 금 5일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. 도대체 보호망 뭐가 5일밖에 안 남았어? 첫 번째로는 저 보호망이 12월 초부터 누누이 설명드렸던 운전자 보험 안에 있는 자부상이죠. 자동차 부상 1억금.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목 잡고 눕기만 해도, 병원 가서 의사 눈빛만 맡아도, 병원 향내만 맡아도 그 자에서 바로 즉시 50만원. 물론 N사나 H손보는 80만원, 또 호랑나비 H손보나 또 다른 H손보는 7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. 이 또한 내년 23년 1월 1일부터는 이 70만원, 80만원짜리가 30만원 축소가 되고, 매 사고시가 매년 3회 한도로 이제 제한이 되고요. 그리고 단독사고도 보장이 안되고 자동차 보험 적용을 받아야 이제 자부상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자부상 많이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. 이게 5일밖에 안 남았어요.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고요. 두 번째는 N사 치아보험이에요. 치아보험 생명 손해보험 30개 보험회사 중 가장 저렴하고 업계 한도가 이제 300만원, 보존치로는 120만원까지. 또 워낙 보험금도 잘 나오는 회사로 유명하잖아요. 이 N사 치아보험도 올해 초에 출시가 되었지만 엄청난 손해율, 역 마진 때문에 12월 30일 그동안 즐거웠다, 짤찔, 빠이빠이. 그래서 N사 치아보험도 5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셔라. 자,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수술비 보험이에요. 특정 회사가 변경되는 건 아니고요. 모든 손해보험사들이 지금 종수수비 매회가 연간 1회로 바뀔 예정이고요. 무해지 저해지도 보험료가 소폭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셔라. 자, D사의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 4종 연계 조건이 1000만원으로 올라가서 기본 보험료 단가가 좀 올라갔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D사 수술비 보험도 아직까지 잘 팔리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질병 수술비가 40세까지는 50만원, 매회 반복적으로 또 생보약관, 또 임시출산 요실금 재앙절기 치액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D사의 수술비 보험도 아직까지는 죽지 않았다,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운전자보험 자부상, N사 치아보험, 그리고 모든 손해보험의 수술비 보험이 내년부터는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 세 개를 무조건 가입하는 건 아니에요. 이 셋 중에 없는 담보나 없는 보험이 있다고 하면 그 전에 미리 준비하시고요. 이 세 개 상품의 단점과 장점, 또한 내년에 어떻게 바뀌는지는 제 영상에 차근차근 보면, 근데 영상이 거의 700개 있어가지고 찾지는 힘들 것 같은데요. 최근 영상을 다시 되돌아보시고 다시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년과 올해 가입한 사람들 일주일 안팎으로 보장 내용이 많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번 달 안에 12월 30일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셔라,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죽했으면 저 보호망이 12월달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, 토요일날 오전에 출근을 했겠어요.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문의가 폭주하고 있고 연락을 주고 있어서 저 보호망 설계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. 자, 빨리 연락 주시고요.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의 책임지는 저 초심을 잊자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. 자,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안녕히 계세요.